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하드와이어 디지텍 페달 튜너입니다. 네, 얘는 크로매틱 튜너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페달 튜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고 누르면 온오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배터리 내장이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잖아요. 양 옆에 다 있어요. 근데 한쪽만 이 탭 같은 걸로 딱 눌러주시면요 바로 빠져요. 네, 그럼 완전 분리가 됩니다. 여기에 배터리를 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낄 때도 여기 다시 낄 때도 그냥 띡 하면은 그냥 바로 껴져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튜닝 모드가 있잖아요. 여기 모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누르면 지금 노멀로 되어 있어요. 그냥 기본 크로매틱 그런 튜너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한번 더 누르면 여기 옆에 스트로브 모드가 있죠. 스트로브 모드는 이렇게 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낮은 음이면 낮은 방향으로, 좀 줄이 좀 더 높다 하면 높은 방향으로 불빛들이 움직이죠. 지금 낮게 했는데 네, 낮다는 소리예요. 그럼 올려주면 돼요. 네, 스트로브 모드입니다. 그냥 노멀 모드로 해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인성도 좋고 반응도 되게 바로바로 오네요. 네, 그리고 여기 레퍼런스들이 있잖아요. 뭐 더블 플랫, 플랫, 뭐 여기는 이제 헤르츠 440, 이렇게 441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튜닝이라고 써져 있는데 누르면요 440부터 41, 42, 43, 그리고 더블 플랫에서 플랫까지. 네, 그러면은 보통 E잖아요. E에서 만약에 내가 플랫 좀 이제 다운 튜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플랫으로 놓으면 6번 줄 네, E로 플랫이 적용이 된 E로 표시가 돼서 그냥 뭐 꼭 F다 뭐 아니면 E 아니면 D다 뭐 D플랫이다 뭐 이렇게 신경 안 써도 그냥 E로 눈으로 확인을 하고 튜닝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440으로 넣겠습니다. 네. 네, 그냥 진짜 간단하고 이 LED도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공연장 무대 위에서도 잘 보일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네요. 가격대는요 84,500원. 네, 굉장히 저렴한 느낌의 가격대이고요. 그만큼 좀 튜닝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페달 튜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드와이어 디지텍에서 나온 페달 튜너. 짠!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